the square of the...여러분, 오늘은 전주로 떠나는 날. 저번에 가지 않았냐고요? 이번엔 윤정이랑 둘이서 갈 친구랑. 저번에 엄마 아빠랑 갔을 때는 그 카페, 개인 카페나 이런 데를 많이 묶어가지고 제가 카페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친구랑 같이 요리조리 다니면서 또 시궁시 가게도 가고 숙소도 가고 할것 같아요. 1박 2일이기 때문에 단발신사로 갑니다. 화이트 화이트. 그리고 저의 보부상 가방 또 이렇게 메고 갈 거예요. 신난다. 기대하세요. 전주 시합. 양수이 크리스프도 먹고 싶어. 궁금한데? 이거 그 제가 만든 순간 지금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시연님 거 드세요. 나 근데 가을 뮤트 같아. 아, 내 색깔이. 아닌데? 난 봄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갈리는 게 봄 웜 라이트랑 가을 뮤트. 무조건 그 둘 중에서. 와. 와. 스프를. 스프부터 먼저 먹어. 어, 감사합니다. 먹고 싶다 했는데. 딱 보면 좋네. 맛있지? 진짜 맛있어. 이거 두부 리코타 부분 먹어봐. 맛있어. 너무 그치? 완전 요거트 같지 않냐? 와, 진짜 맛있다. 새콤한 두부 리코타 치즈 느낌? 진짜 맛있어요. 여기 두부 리코타가 완전 쫀쫀하고 요거트 같고. 진짜 맛있어. 스프. 단호박 스프 진짜 대박. 양송이 스프 먹어. 맛있다. 나 양송이 스프치 맛있지. 내가 진짜 왜 그렇게 여기 때문에 와도 된다고 했는지 알겠지. 진짜.
야, 너무 맛있는데? 풍미가. 그러니까 풍미가 먹자마자 그냥 풍미가 장난 아닌데? 대박인데? 양송이 맛이 엄청 나 이렇게 진한 양송이만 나는 거 처음 먹어봐. 스프 중에서 그치? 양송이 엄청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맛이야. 아니 저 그때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진짜요? 어, 감사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단 천천히 먹어보자. 딸기 듬뿍 올려주는 게 최고다. 진짜 맛있어. 빵. 야, 따끈해. 따끈따끈. 이거 찍먹해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해. 여기가 다 기분이 맛있어서 좋은 것 같아. 너랑 여기로 오다니 뭔가 이상한데? 나 뭔가 지금 신기해. 뭔가 너랑 여기 지금 전주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신기해. 서울도 아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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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니? 이렇게 있는 거? 야, 근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 맛이 없으면 유재야. 너무 맛있겠다. 짠! 한 입만. 여기 두부 리코타를 진짜 잘하네. 빵 엄청 쫄깃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여기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어. 저 맨날 가지. 스프가 엄청 뜨겁고 뿌듯해서 좋은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근데 못 고르겠어. 내가 워낙 단호박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큼직큼직하다 재료들이. 여기는 아낌이 없어. 피칸도 이렇게 통으로. 이거 처음. 딸기도 그렇고. 오늘 환승연에 나와서. 진짜? 29일 개봉을 했는데 몇 시즌은 못 봤고. 야 나오면 같이 볼래? 같이 볼래? 같이 보는 게 재밌지. 아 좋아. 야 나 요즘 솔로즈 보는 맛에 사봐. 아 진짜? 너 보냐? 너무 뭐 몇 나 몇? 하나도 봐? 나 보지. 아 그래? 나 모든 연애 프로를 협력하는 아이야. 진짜 너무 재밌는데. 그치? 진짜 엄청 웃으면서 봐. 그치? 약간 미쳤어. 나가자. 우와. 나가자.
여기 혹시 주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서오세요. 너무 좋은데 여기 얼마예요? 여기 아 5천만 원이요. 따라라. 대박. 큐. 미쳤어. 우와. 독서인들을 위한. 너무 이뻐. 이번에 그 옆에 작은 숙소에서만 잠을 잤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기 두 명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인정이의 힐링과 시연이의 행복을 위해 쿠키를 먹어볼게요. 이거 내가 저번에 이만큼 주신 거 걸으면서 다 먹을 정도로 맛있었던 거. 비스코티 같은 느낌? 진짜 맛있어. 와, 완전 이거 순삭이다, 마약이다. 어, 커피 먹고 싶어. 카페 가자. 딱 맛. 고소하고 달달해요. 이제 김장녀 카페로. 레디는 만석이래요. 기다리시고. 회식주의자의 무화과. 카페 한 시간 웨이팅하다가 못 기다려서 왔어. 내가 이걸 실제로 보다 맨날 인스타로만 이 고양이 보다. 아이씨.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심장 사진도 아니고, 이거. 오 마이 갓. 나는 내가 또 잘못 찍은 줄 알았잖아. 이거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시안님, 윤정님, 귀여운 거북이들. 근데 어떻게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먹을 게 많아서 든든하지 않냐? 걱정이 없어. 너무 좋아하는 과자들과 지금 또 우리 샌드위치 있고. 근데 너 아까 옷 진짜 약간 충격적이게 잘 어울렸어. 진짜로? 나 요즘에는 좀 어두운 색에 끌려. 약간 조금 더 성숙해지는 취향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 변하나봐. 사람은 다 변하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나를 정말 가끔 보거나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애들은 너는 취향이 참 편한다, 여전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너처럼 좀 이렇게 자주 만나고 가까이서 보는 친구들 너 옛날에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그냥 조금 바뀌었네. 약간 좋아해서 그래. 차리를 알아주게. 관심 없으면 그냥 모르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관심 있으니까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니까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기억이 되는 느낌? 이런 게 사랑인 건가? 이런 게 러브인 건가? 그리고 나는 너랑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또 느꼈던 게 너가 되게 평온한 성격이잖아. 되게 기복이 심하지 않은 성격이잖아. 근데 나 생각보다 기복이 심하거든.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서 이 정도인 거지. 아니었을 땐 진짜 심했어. 근데 너가 옆에 있음으로 통해서 나도 그걸 많이 보면서 스며드는 것 같아.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구나. 약간 밥 먹을 때도 그랬어. 더 차분하게 먹게 되고. 난 그 다이너 재킷에서 너랑 먹고 축제 두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었을 때를 잊지를 못해. 근데 나는 그날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해. 나도 못했어. 나는 식구미들을 그 간헐적으로 만나니까. 맞아. 그냥 하다가 또 끝나고 그냥 보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말겠지 했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통하는 게 있었나 봐. 너무 잘 맞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너가 나한테 제안했어. 빵원스타 같이 가자. 아 맞아. 그 빵원스타 열어서 처음 열었어. 같이 가고. 그러니까 너가 내 힘든 순간을 되게 잘 옆에서 같이 보내줬지. 내가 항상 말하잖아. 너 없었으면 나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도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너만큼 자주 보고 우린 막 또 요가하고 막 이러느라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씩은 꼭 만나고 같이 맨날 피크닉 가고 카페 가고
또 같이 막 고구마 도시락 까먹고 이랬잖아. 싸주신 거 너무 커서 못 먹어서 이렇게 그거랑 요거트볼 포장해온 거랑 맥주랑 이렇게 마실 거예요. 맥주랑 에사비 같이 타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 난 조금만 넣어도. 야, 존맛이야. 그래? 두부야, 이거? 어. 너무 맛있어. 그런 거야? 아니, 그래놀라 미쳤다. 얘 그래놀라 사가야겠는데? 야, 너무 맛있어. 아니, 나 먹어본 그래놀라 중에 제일 맛있는데? 야, 최고야. 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야, 이거 내일 아침에도 먹을래?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다. 아, 요거트도 너무 맛있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뭐야? 타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이거 맥주 맛있다. 가끔 생각나겠는데? 너무 맛있어. 아, 나 이런 걸 즐기는 게 지금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그치. 감격스러운데? 이거는 무슨 샌드위치야? 이거는 땅콩버터 발려져 있고 후무스, 단짠나플, 사과. 어, 근데 뭔가 빵이 좀 더 촉촉해져서 더 맛있을 것 같아. 아까보다. 와, 이것도 진짜. 빵이 맛있으니까. 왜? 후무스가 들어가 있구나. 그치, 그치. 나 아주 좋아해. 덕분에 즐길 수 있어. 아, 이거 진짜 딱 안주 느낌이다, 지금. 그치? 너무 맥주 좋아. 맥주 선택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해요. 야, 이럴 날이 올 줄 너랑 막 유럽에서 고구마 까먹고 이럴 때인지 몰랐는데. 야, 올 줄은 알았지만 언제가 될까 막막했는데. 그때는 이건 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있네. 신기하다. 야, 너무 신기해. 하는 습관 중 하나인데 같이 만나는 사람을 뚫어져라 계속 보는 그런 습관이 왜? 있었어.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날 보든 안 보든. 그럼 뭔가 많은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죠? 나는 방금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한데, 지금 방금은 널 보면서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너가 계속 그 얘기 했잖아.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난 너무 오묘해. 약간 신기해.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순간을 더 즐길 수 있다? 오, 좋은데? 뭔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먹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 사람 빠져나와서 빠져나와서 이 사람을 좀 더 감정? 좋은데? 맞나? 맞아. 좀 멀리서 바라본다는 뜻이지? 맞아. 좋은 것 같아. 나도 좀 해봐야겠다. 찰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다행이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다행이다.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 왜냐면 알 것 같아. 나도 뭔가 나도 좀 해봐야겠다.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근데 나는 너랑 있어서 더 편한 것 같기도 해. 아무 말 안 하면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해서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인데 너랑 있으면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말 필요 없어. 말 안 해도 편한 게 아니라 편하다 그래야 되나? 말 안 해도 돼. 그냥 지금을 즐기는 게 가장 너무 좋아. 맞아. 우리 선사시대 때 말했니? 뭔가 뭔가 뭐 말이 없을 시절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은 다 존재해. 맞아, 다 사랑하고 시간이 있단 말이야. 맨날 좋아. 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다들 여유가 있으나 오늘 뭐 하고 시안이도 참 특이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근데 너도 특이해 윤정아 이러고. 맞아, 윤정아 너도 둘이 잘 만났어.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 윤정아 너도 4차원이야. 근데 다른 애들이랑 만나고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너 얘기 너랑 만나고 들어왔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인 거 아닐까? 진짜 모습이 너가 나를 만났을 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너가 좀 독특하긴 하잖아. 빨리 멋있는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쏟고 싶어. 그래서 한 해 잘 마무리하자.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난 이 엽서에 쓴 게 너무 감동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를 내가 진짜 1년 뒤에 봤을 때 얼마나 또 다를지 또 읽을게요. 투윤정. 나의 영원한 소울메이트 꼬두물. 늘 나의 든든한 편이자. 늘 고맙고 사랑해. 늘 너의 곁을 지키고 앉아있을 시연이가. 저는 제 엽서에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우와. 행복부적 써있어. 맞아. 행복부적. 아, 여기 글씨를 이렇게 써. 왜? 야, 내 글씨 보지 말아줘.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야, 근데 나는 이렇게 편지를 나누는 거, 나도 근데 낭독하는 거 처음이란 말이야. 누가 낭독을 하겠어? 근데 진짜 다르거든. 다르다. 이렇게 말해주고 듣는 거랑. 그럼 고의 간직해야지.